이렇게 좀 진지한 역할을 제가 할수 있다라는 그 자체가 너무 말씀해 주십니다. 행복이었고요, 저한테는. 이런 류의 역할들을 더 많이 할수 있는 어떤 디딤돌, 그리고 받침대가 되지 않았나, 이 영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되게 리얼하게 찍었어요. 그래서 헤어 노출이나 이런 게 되게 심하게 돼가지고 심의를 받는데 문제가 될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스토리텔링에는 많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편집을 했습니다. 편집이 됐다고 해가지고 섭섭한 건 전혀 없고요. 뭐 노출증 환자도 아니고 찍을 때 힘들게 찍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한 며칠 동안 계속 허리를 앓았으니까. 전화를 갖다가 드렸어요. 저 화장실이나 아니면은 이런 데 붙어 있는데 그 장기 매매 업자분들한테 전화를 드려서 만나서 말씀을 듣고 뭐 이런 적이 되어갖고 이렇게 취재를 했고요. 사우나에서 제가 갑자기 조다란 씨가 온몸에 문신을 하고 나오는 씬이 있었는데, 그런 노출 씬이 있으면은 그 공사를 하잖아요. 근데 다란 오빠께서 굉장히 허술하게 공사를 하시고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공사를 하고 이렇게 자유로운 배우는 저는 처음 봤어요. 감독님이 야너 벗으려면 벗고 하려면 해. 아 하기 싫어 하지 마 그러면. 아 영화 잘 됐고 너 바라는 거 아니야. 아 감독님 근데 아 씨, 이거 전신 이거 다 노출은 처음이지 않아요 우리나라? 야 깐네 부린다니까 깐네. 이게 야 예술성도 있어. 야 오다수 선배님도 헤어 노출하셨는데 너는 씨, 그거 다안 하는데 그래도 거기만 거기 헤어 노출 다 하고요. 거기만 해가지고 그냥 거기만 했습니다. 그 코끼리 부분만 했습니다. 김홍수 감독님께서 이런 큰 역할을 주셔서 그래도 그 부모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아, 이 친구가 그래도 연기를 하는구나. 이 공모자들이 잘 되면 그 자신감이 생겨서 결혼을 더 풍부하게 잘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